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육이 적심에 관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직접 커팅을 해가지고 적심을 했었잖아요. 물려심까지. 근데 이제 우리가 적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적심할 수 있는데 못하는 다육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비교점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이거는 충맹이에요, 충맹. 근데 이 충맹도 적심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질문입니다. 이 충맹을 적심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맞습니다. 됩니다. 이 충맹도 적심을 하면은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적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지금 3년 동안 키우고 있는데 적심을 해본 적이 없고요. 또 이거를 적심을 왜 못하냐면 웃자라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빼곡하게 덩어리째 이렇게 자라고 있는 충맹을 어디를 커팅해서 이거를 심어야 할지 그 선을 정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게 이렇게 빼곡하게 한 덩어리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나는 뭐 개체수를 늘리고 싶어? 내지는 나는 여기에 봉올봉올 나오는 충맹이 이뻐. 해가지고 하신다면, 굳이 하신다면, 여기를, 맨 입을 남겨둬야지 되잖아요. 여기 봉오리를 가르는 어떤 도구가 있어야지 돼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되게 보면, 적심할 때 사용하는 것들 보면, 가위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커팅 칼이 있습니다. 커팅 칼을 사용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빼곡한 곳에 커팅 칼을 댄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잎들이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이런 옆에 있는 잎들까지도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다치고도 나는 할 거야. 이러면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친 잎은 이렇게 흔들어서,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몇 가닥에 뭐한줄 내지 두줄 정도의 잎만 남겨놓고 그냥 냅두세요. 그러면 이속 안에서 이런 충맹이 새끼들이 뽀글뽀글뽀글뽀글 올라올 겁니다. 근데 저는 고수가 아니라서 그런지요, 손도 떨지만 이렇게 그냥 봐도 이쁜 이런 충맹을 굳이 적심을 해서 그 봉오리를 보고자, 저는 안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충맹도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것도 보면, 이 밑에 있는 것도 이렇게 완전히 봉올봉올,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굳이 적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래도 충맹의 개체수를 늘리고 싶어. 그리고 그 뽀글뽀글 올라오는 새 자구들을 보고 싶어 할 때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삽목입니다. 목대를 자르는 거죠. 그러면 잎도 그대로 이렇게 유지시키고 여기를 자르면 여기에 목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리고 여기 줄 모양이 이렇게 가 있어. 이 튼실한 목대에서 새로운 자구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개체수를 늘릴 수 있고 새로운 자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적심을 해서도 늘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빼곡한 것은 적심하기가 잎 같은 걸 다칠 수가 있으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적심해서 충맹을 늘리고 싶어도 이때까지 시도를 못하는 게 너무 빼곡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자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또 상목은 안 하느냐. 제가 충맨이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는데 굳이 여기를 잘라서 개체수를 늘리고자. 저는 집안이 베란다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늘리고 싶지가 않은 거죠. 궁생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나는 충맨을 개체수를 늘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모양들은 삽목을 하세요. 여기를 커팅시키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새 자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자구가 목대가 아주 튼실합니다. 보시면 여기도 목대 있는 데를 커팅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것도 따로 심을 수 있고요. 요것도 따로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구가 뽀글뽀글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된 거는 적심하기가 어렵고 대신 삽목하는 게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거는 제가 마커스 금을 신년에 구매한 거잖아요. 이렇게 옷 자랐습니다. 이게 원래 빼곡하게 좀 붙어 있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충맹처럼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커스가 옷자람이 심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목대가 숭숭숭숭 보이죠. 이거는 커팅해서 적심을 하기가 좋아요. 적심하기가 목대가 보여야지 뭐 상목을 시키죠. 이거는 상목을 시킬 수가 없어요. 대신 여기 가운데 이렇게 숭숭 보이는 데를 잘라서, 제가 요 봉오리만 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봉오리를 잘라서 삽목이 아니라 적심을 시키면은 이 웃자라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요. 요 위에 있는 것을 이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적심하기가 참 편해요. 그러니까는 마커스가 이렇게 자라는 게 있다면 적심을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삽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이거는 아직 안 하는 이유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아직은 겨울에 들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둥성둥성 지금 목대가 보여도 제가 적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심은 봄에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요즘에 적심한 거 보면은 거진 묵은둥이만 하고 있습니다. 묵은둥이는 사계절 내내 온갖 순환의 시련을 다 겪고 묵은둥이로 자란 거기 때문에 웬만한 고해의 날씨에 의해서 묵은둥이가 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육이 구매할 때 묵은둥이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특히 적심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입꼬지를 한다거나 삽목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묵은둥이를 구입합니다. 그래야 죽지가 않을 확률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요것도 잘못 지금 해서 잘못 제가 관리를 한다. 이건 어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거기 때문에 이 밑에 것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심시킨 위 위에 있는 봉오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린 마커스 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성장을 시켜야겠죠. 잘 관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적심을 한다고 해도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거를 적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뭘 거 같으세요? 이름이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이거는 핑크틱스입니다. 핑크틱스인데 이게 웃자라야 적심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빼곡합니다. 어디 적심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굳이 핑크틱스에 적심을 해서 나는 여기에 뽀글뽀글 새 생명을 보고 요거를 두 개의 화분을 만들고 싶어. 그러시는 분들은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을 인터넷 방송에서 본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빼곡한 것을 적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낚싯줄 있죠. 낚싯줄. 낚싯줄로 여기 이렇게 가느다라니까요.
자기가 성목할 부분에 낚싯줄을 끼웁니다. 그러면 낚싯줄이 이렇게 기다랗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낚싯줄을 양손에 잡고 자르는 겁니다. 커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본 사람 위에는 그 힘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느 부분에 낚시 그 줄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커팅을 할 것이며 아주 바삭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런 적심을 많이 하신 분들이 낚싯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빼곡하게 올라온 것도 적심을 시도하는 것을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초보로서는 이거를 적심한다? 어떻게 합니까? 칼을 댄다? 커팅을 하기 위해서 커팅 칼을 댄다? 그래도 입장을 다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쁘게 자라는 것을 굳이 두 개로 적심을 하느니 저 같으면 그냥 한 개를 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적심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심을 우리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적심을 커팅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하나 봉오리로 키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꽃 종류식으로 아깨발이 속으로 자라는 것들은 좀 이렇게 적심하기가 힘들다는 거. 그거를 비교해 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다육이 중에 이렇게 비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면서. 만약에 이제 적심하기 좋은 게 또 하나 있네요. 이거는 홍매화입니다. 이거 제가 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적심하겠다? 이거는 홍매화는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저는 아직까지 너무 어려서 적심을 하거나 삽목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잎들이 이렇게 넓잖아요. 근데 지금은 웃자란 부분이 없어요. 웃자란 부분이 없어서 적심을 시키기에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이게 조금 봄, 가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웃자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 큰 잎들은 남겨놓고 여기 조그만 요 봉오리만 가위를 든다든지 아니면 커팅칼로 해서 적심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거는 이렇게 목대가 길게 나와 있잖아요. 아니면은 삽목을 시키세요. 삽목이 더 깨끗하겠네요. 그쵸? 여기 이렇게 딱 목대를 커팅해서 이 홍매화를 심으면 여기에서 또 목대에서 홍매화 새끼 자구가 나올 것이고요. 이 홍매화는 하나대로 또 잘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삽목도 잘 할 수가 있고 입장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손쉽게 적심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삽목과 적심을 다 할 수 있는 케이스에 들어가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육이들도 적심을 할 수 있고 적심하기에 힘든 다육이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제일 많이 키우는 그리고 나올 적심도 많이 하고 이거는 삽목도 많이 시키더라고요. 나올 마지막으로 요거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마칠까 합니다. 자, 요 나울을 보시면은요. 저는 이 나울이 아주 빼곡하게 자랐어요. 그쵸? 보면 봉오리가 아주 빼곡해서 어디를 적심을 해야 할지 파악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굳이 적심을 하겠다고 이 봉오리를 커팅을 한다? 가위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칼로 한다? 칼도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요 속 안에. 그러면 뭘로 해야지 되겠어요? 낚싯줄. 낚싯줄로 여기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쫙 하면은
되더라고요. 구분은 이게 3년 동안 제가 키운 거고 또 농장에서는 뭐 몇 달을 키운 건지 1년을 키운 건지 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대들이 다 튼실해요. 이런 것들은 적심을 하거나 삽목을 시켜도 100% 거진 99%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심하고자 일부러 이 가운데 봉오리를 자르는 경우는 그렇게 자르면 되고요. 이거는 목대가 아주 이렇게 쭉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거는 삽목하기가 제일 쉽죠. 왜? 목대를 뚝 자르면 되니까요. 봉오리 있는 부분을. 그러면 목대 부분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자구들이 바글바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삽목을 시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적심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정답은 삽목입니다. 삽목을 시키는 게 다육이도 안 다치게 할 수 있고 잘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삽목을 시키세요. 하지만 나홀도요, 이렇게 실내에서 햇볕을 못 본 나홀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촘촘히 있지가 않고요. 이 입장들이 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어져서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적심을 시켜도 됩니다. 잘라서 몇 가닥 입장을 남겨놓고 잘라서 적심을 시키면 입장 속에서 새로운 자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적심시킨 조그만 봉오리에서 또 이쁘게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다삭다닥 봉오리가 맺힐 수 있게 키울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나홀이 정말 이렇게 웃자라는 것을 봤는데 적심해서 진짜 수십 개는 늘릴 수 있겠더라고요. 웃자란 것을 보니까 저보다 크게 키우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희 이웃집에 사시는데 지인분인데 그분은 나홀이 다 이렇게 막 사방팔방으로 목대가 막 늘어지면서요. 이게 이렇게 동글동글하지가 않고 다 늘어져 있습니다. 가지가. 그러니 그거를 한 개씩만 커팅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나홀이 생기겠나. 그분은 그렇게 키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소위 다육이를 보시는 분들은 다육이를 참 이쁘게 키웠네 이런 말씀은 안 하실 거예요. 아유 다육이를 참 잘 성장시켰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몽골이 져서 그렇게 큰 나울이나 어떠한 다육이들은 적심보다는 삽목이 좋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까지 제 3번 시리즈로 적심한 것들은 그렇게 웃자란 것들을 제가 선택해서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적심을 안 하고 적심할 수 있는 거와 적심할 수 없는 것들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 설명이 맞지요? 네. 고수님들이 보시면 맞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초보님들이 보시면 저 말씀 참고해 주셔서 선택은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